트럼프 대통령 피습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 피습하고 비교하면서 닥터헬기 뭐 이런 얘기가 아유, 나와서 하, 결국은 그렇죠. 예, 천국처럼 끝났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죠. 한국 민주당의. 한국 민주당의 수준이다. 예, 예. 그런데 그 정당이 지금 의석을 압도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그렇죠. 뭐 170여석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조금. 그렇죠. 192석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죠. 예. 범야권이라는 데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국내 정치가 저는 이런 말 쓰기 싫었었는데 의회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치는 아주 그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거냐. 난치병 환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천적 상생결핍증 환자들이냐. 상생결핍증. 네? 상생결핍증이에요. 그거 전혀 안 되고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들 자기네들이 집권당이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야당하고 또 야당은 또 자기네가 야당했을 때 생각 안 하고 그 집단 기억 상실증 환자 예. 아닌가요? 그 세 번째가 이제 도덕불감증. 도덕불감. 도덕은 사라졌잖아요. 뭐 예. 뻔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막 응?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총체적으로 모였는데 이걸 더 지금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다라고 평가받을 예. 수 있을 정도로 참 민주당의 상태는 비난받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때 닥터헬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이용했는데 왜 국내 언론은 안 하냐. 팩트 자체가 틀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때 그 중요한 요지는 우리의 의료체계 그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었죠. 서울 왜 왔느냐 그렇습니다. 문제제기였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어쨌든 생각보다 중상이 아니니까 2급 중상 저 응급센터로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의료진이 가난하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유력한 대통령 그 당선 유력 후보인데도 당신은 1급 말고 2급과 그런가 2급 딱 갔더라고요. 네. 그걸 비교한 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실은 이제 그 당시에 야 이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피습한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사건이지만 야 이거 만약에 거꾸로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부산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네. 그걸 끝나고 나서 부산에 감사드립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부산의 민심을 확 끌어올 수 있는 예. 거를 버리고 그냥 서울로 가는 바람에 이번에 부산에서 한석 뺏기 못 얻었죠. 전재수 의원. PK까지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했다면 뭐. 아, 정말 200석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보면서 뭐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버렸구나. 저게 아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 우리 1월 달이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진짜 거꾸로 했어 가지고 또 우리 지금 지역 의료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아쉬움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의료 개혁도 그 핵심은 지역 의료 체제를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부산대 의료 센터는 그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잘 구축된 병원 아닙니까? 거기를 버리면 버리고 사실은 지역 의료 체계를 그냥 버린다는 버린 거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예. 버렸다. 지역 의료 체제 그러한 것들을 민주당이 간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들이 기록한다고 수첩에다가. 그렇죠. 수첩에 언제 기록해서. 수첩에다가 막발에 예, 역지가 딱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팀이 트럼프 팀보다는 덜 명석한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명석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아 근데 네. 어쨌든 그래도 뭐 비명 행사 친명 횡재를 하고도 총선을 이겼으니까 나름의 그 명석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판단을 조금만 더 날카롭게 했다면 사실은 총선 판도를 더 바꿀 수도 있었던 그런 지점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도자를 평가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 예. 그리고 통찰력 그다음에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큰 나름대로의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크게 나누면
세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개입니까? 예. 예. Great leader. 예. 위대한 지도자. 예. 두 번째 평범한 지도자. 예. 노말. 세 번째는 참 비정상적인 애부도발한 리더가 되는데 예.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공감 능력이 커야 돼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받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뭡니까? 공감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공감이 좀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어?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게 실망 지지율의 숫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그래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어떤 때는 자기 철학과 어떤 때는 자기 공약과 그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반짝하는 어떠한 이벤트를 가지고서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예. 그게 계속해서 예.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민주당 네네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소위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되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 게 최고위원 선거도 사실은 예비경선 통과한 8명인가요? 그 후보 중에 공교롭게도 그때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사진 찍은 5명 중에 4명이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들 그냥 소위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최고위원 선거판이 되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좀 씁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수밖에 없게끔 당원 당규를 바꿨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최고위원이 많이 나오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컷오프 시킨다고 했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했었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당원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원이 권리당원이고 그건 뭐 이재명 핵심 지지층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차분하게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칠무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없는 게 7개나 됩니까? 7개가 됩니다. 예. 하다 보니까 7개도 더 넘더라고. 근데 저 일단 7개. 7개만 예. 뽑아봤는데. 민주당이 없는 민주당이 거 7개. 없는 7개. 예, 오늘 최초 공개입니다. 예. 그 방탄만 있고 예. 자제하는 게 없다. 아, 자제가 없다. 그러니까 아. 그 우리 그 레비츠키 교수가 얘기하는 응? 자제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하는데 자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탄만 있고 두 번째 탄핵만 있고 민생은 없다. 민생이 없다. 그냥 탄핵 중독만 있는 거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뭐 탄핵 입법 청문회 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아부만 있고 소신은 없다. 전부 다 이 저 의원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 아부하는 것만 보이지 않나요? 아부는 정말 솔직히 저도 그냥 제 3자적인 관전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렇죠. 좀 낯뜨거울 정도. 정도로 예, 예. 예. 거짓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반성은 없다. 반성이, 없다. 반성이 없잖아요. 뭐 예. 계속 자기네가 뭐 왜 2년 만에 정권 교체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말로 얘기하면 꼼수만 있고. 꼼수만 있고. 정직은 없다. 정직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얘기할 수 있고 예. 선동만 있고. 책임은 없다. 책임이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총괄하는 거는 뭐냐? 이재명의 우상화만 있고 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없다. 이런 걸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총괄하는 말은 뭘까? 정청래 의원이 뭐 이거 만사 영통이다. 영부인을 통해서 예.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방송에서 제가 잘못한 것 만사 명통 아닌가요? 만사 명통 그 정당으로 변질됐다. 모든 것은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미재명에 의한. 의한, 예. 아니, 뭐, 우리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그걸 얘기를 했던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그러한 정당이 되고 예.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최고위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뭐 당의 아버지 뭐 이재명이 뭐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정치 또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현재 제1당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면면한 민주정당의 이 전통을 갖고 있는 당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서 지금 이 장면을 봐도
결코 웃으면서 박수 칠 것 같진 않아요. 아유, 뭐 시원표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놈들아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되게 아주 질책을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예. 아이고 그래 노무현 대통령 뭐 노무현 정신에서 제가 무슨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 나름대로 리스펙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학법 개정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때도 전부 다 그냥 뭐 강경투쟁하자고 열린우리당이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만길 원내대표하고 이재호 당시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 열린우리당 김만길 원내대표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합시다. 아 그때 그러죠. 그 유명한 일화예요. 예. 그걸 이재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김한길 원내대표는 절 말이 안 됩니다. 4대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사학법을 이런 식으로 저는 못합니다. 가지고 그냥 자리에 떠서 가버렸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냥 여기 좀 이재호 원내대표는 저랑 같이 이렇게 경례에도 좀 구경도 하시고 그 쭉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뭐냐면 이재명 노무현 이재호 원내대표가 예. 다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기가 어렵더래. 아. 진심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정파라 이게 아니라 아, 이 사람 생각 속에서는 그래도 국익이 있고 의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때 열린우리당 152석으로 1당이었었거든요. 예. 네? 당시에 이제 당대표는 박근혜 대표인데 그 엄동서론에서 50일간 장애투쟁했었어요. 예. 당시에. 예. 그걸 푼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게 노무현 정신인 거예요. 예. 무슨 뭐 노무현 정신 바보 노무현 그게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은 없고 이재명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말 이거는 이제 하부의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나온 김두관 후보가 이제 네. 뭐 왕당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진짜 왕당파만 있고 왕당파의 대척 김정은 공화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요새 저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의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내지는 나는 그런 그 우려를 하면서 현실의 정말 그 작금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우리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공부합시다 있지 않았나요? 공부합시다 있었죠. 공부합시다 있었죠. 예, 예. 예, 예. 윤신혜 씨가. 예, 예, 예. 아주 굉장히 그때 재미있게 이제 우리가 예. 듣고 있었는데 전 공부 좀 해야죠. 대한민국 예. 헌법 막상 읽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수없이 떠들어댔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나온다. 되는데 지금 모든 권력은 민주당은 이재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죠 진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당 민주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나홀로 독재당이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다는 이거 뭐냐. 공화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예. 뭐 민주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예. 1932년도 당시 독일 예. 선거에서 나치당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일당이 되세요. 예. 그게 이제 원래 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총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33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나치 총재인 히틀러를 총리. 당시에 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34년도에 그 대통령이 사망을 하자 예. 히틀러가 뭐라 하냐면 이제 독일의 피로 지도자는 나다. 그 나치 독재 시대를 열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인정합니다. 국민 예. 선택한 거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민심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협치하고 뭔가 나름대로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2024년 총선의 민인데.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예. 그렇게 타락하는 게 민이고 방탄하는 게 민이고 지금 얘기하는 꼼수 부리는 게 민이고 그러나요? 아니라고 봐야죠. 아니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된 위험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이 감각이 예. 이 의식 자체가 멍들어가고 있다 의원들이. 그게 아마 그래서
사실은 소위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네. 사법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제 점점 현실화하니까 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 내지는 그 뭐 좀 위기감이 발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먼저 9월 달에 실은 선거법 위반하고 유진교사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빨리 나올 거라는 거죠. 나오고 한 10월쯤에는 한 10월쯤에는 선거 공판이 1심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선거법 위반이 벌금형 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2027년도 총선에 나올 수 비록 1심이지만 그 1심의 효과가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방탄에 방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교사 문제는 또 그 영장실질심사 할 때 판사가 담당 판사가 인정한 부분이에요. 위증교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유창훈 부장이었나요? 그 탄핵을 저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도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이 됐다, 뭐 됐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2중 3중에 결국은 방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다시 대표라 온다든지 최고위원을 완전한 친명체제로 바꿔가는 예. 그런 거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실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정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정말 그 혐오스러운 정당으로 변하고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정치구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존하는 정치구단 중에 분명히 박지원 의원은 한 번 꼭 들어가실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려면 친명 파벌은 해체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상당히 저 이재명에게서 김대중이 보인다 그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뭐 모든 사람이 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복속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친명파벌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친명 일극 체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 일종의 노란불 정도 키신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그런데 예. 뭐 박지원 우리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자꾸만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구단은 3명밖에 없어요. YS, YS DJ, JP야. 다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다류지. 그 밑에서 있을 때 무슨 자기가 구단이고 10단이고 솔직한 얘기로 박지원 의원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재명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살짝 비틀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친명 일극체제는 제가 설당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에 복속된 당인 거죠.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딱 친명제 해체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이제 제일 그 민주당한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 자,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잖아요. 예. 미국 대통령이 이제 50년대 그 하버드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 하버드 때 학위 논문이었을 거예요. 학사 학위 논문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미국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만든 상원의원 8명에 대해서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은 뭐냐면 자기 소신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당에 대해서 예속되지 않아요. 예. 그러한 상원의원 8명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강해졌고 그 강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국이 굉장히 정말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용기 있는 사람. 나는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전 의원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봐요. 어쨌든 이 와중에 출마를 했으니까. 출마를 했고 그런데 예. 왜 그러나 봤더니 아까 우리 다시 돌아오면 이 김두관 전 의원이 부각됐었던 시기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뭐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국토 균형 발전 얘기도 했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 했고 군수 출신으로 행자부 장관을 했다가 뭐 도지사가 되는 그렇죠. 그때 자기가 겪었었던 민주당이랑 예.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비록 뭐 몇 퍼센트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뭐 그건 민주당으로부터 좋은 거예요. 많이 추대했다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도 어차피 대표는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주는 좋은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론조사가 좀
최근에 한 거 보니까 김두관 후보가 30% 넘게 네.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당연히 뭔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민주당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거든요. 뭐 어차피 대표는 뭐 이재명이다 예. 또는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예. 또 대명도 나오고 뭐 어대명 예. 나오지만 그거 자체가 그 당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요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로버트 달이 얘기하는 플루럴리즘 다원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다원성이 결여된 획일성으로 가면은 그 정당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 다양한 의견이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일국 체제 속에서는 다양성이 없으면 뭐가 없어? 창조성이 없는 거죠. 예. 새로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피로감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왜 이렇게 압승을 했었던 민주당의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어떡하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민주당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힘보다 오히려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아, 그건 있죠. 왜냐하면 예. 뭐 한국갤럽이나 아니면 그러니까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 그렇게 나왔으니까 예. 그것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예. 왜 이런 현상 최소한도 총선 민의가 발의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지는 40% 45%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뒤진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와 속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재명 일국 체제 그런 아부만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 예. 그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특히 중산 중도층으로 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그 이재명의 사당화를 넘어서서 이재명의 우상화 단계로 가잖아요. 예. 사당화가 아니라 우상화예요. 우상화. 민주당의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 아주 우상화죠. 아니, 그냥 단적인 아니, 표현이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뭐 우리에게는 조선당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이런 발언을 하실까. 당의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어버이 수영 이게 떠오를 떠오르죠. 거라는 거를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그 당의 어머니는 김혜경 여선가? 거의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랬으면 사실은 그때 아 무슨 얘기야?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그러세요. 그 얘기를 되는데 해야죠.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뭐 즐기죠. 즐겼다는 예, 거는 즐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못된 극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 사람이 굉장히 초조하구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내색은 뭐 자기네가 막 모든 걸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까 조금 전에 계셨던 10월 1심 재판 결과에 그렇죠. 네.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